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장 수능 다음에 생명과학 박선호입니다. 2019년 4월에 치루어진 전국학력모의평가 생명과학원 총평 시간입니다. 4월 교육청 모의고사 치고는요 조금 까다롭게 나왔어요. 굉장히 잘낸 모의고사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난이도는 수능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한 문제 정도, 한 문제를 환경파트 문제를 아주 고난도의 시간 질질 끄는 가기도 문제로 딱 바꾸면 수능과 똑같은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느 4월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도 높아요. 여태까지 4월달 교육청 모의고사는 보통 한 문제만 되게 어렵거나 아니면 두 문제 정도 어렵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한 3, 4문제, 4문제 정도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끄는 문제로 굉장히 까다롭게 냈어요. 4월달 치고는 원래 4월달이 경기도 교육청 주간 모의고사인데 보통은 생명과학의 문제는 유전제 하나를 굉장히 까다롭게 내고 나머지는 좀 쉽게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만 어렵게 냈는데 이번에는 좀 까다로운 문제를 더 많이 냈습니다. 1등급 컷은 약 44점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고 2등급 컷은 한 38점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잘하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이 생명과학 덕후들이 좀 있나 봐. 그래서 항상 1등급 컷이 45점에서 일단 왔다 갔다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단원별 얼마나 출제했는지 보면 정해진 단원별 배정 문항수가 있는데 살짝 벗어났어요.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1단원은 3문항 그대로고요. 2단원도 이제 평범한 문제들 그대로입니다. 근데 유전 문제가 한 문제가 살짝 적었어요. 네, 유전 문제가 한 문제가 살짝 적고요. 생명현상 한 문제 그대로고 그 다음에 3-2단원도 그대로인데 방어작용에서 좀 특이한 건 병원체가 안 나왔다는 게 좀 특이했어요. 병원체가 안 나오고 대신 혈액형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자연 속의 인간 문제가 하나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에서 유전에서 말이죠. 요거 한 문제가 적었고요. 보통 나올 땐 이게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 그 대신 여기서 한 문제를 더 늘린 것 같습니다. 요것만 좀 실제 수능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보통 모의고사에 반영된 모의고사 문항수하고 단원별 문항수가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자, 주요 문제를 보면 19번의 독립과 연관. 거의 이게 이제 정답률이 제일 낮은 형태의 문제들 순서대로 좀 되어 있는데 이 출제자가 독립과 연관의 수학적 계산을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번도 그렇고 17번도 그렇고 모두 독립과 연관입니다. 이건 지금 고전적인 정말 곱하기 하는 문제였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 유행하는 곱하기 문제입니다. 이게 디자인한 문제인데 좀 이따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음 15번에 가계도 문제. 다음 가계도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11번은 세포분열과 돌연변이 좋은 문제였고 근수축, 전도속도. 요즘 또 대유행하는 게 근수축의 그 어떤 숫자 계산하는 문제와 전도속도 문제는 꼭 하나씩 내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자, 19번 독립과 연관 문제도 보면 이게 제일 좋은 문제고 최근 유행하는 문제야. 따끈따끈한. 아따가. 핫해. 그죠? 왜? 이게 그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처음으로 등장했고요. 그전에도 뭐 독립연관 아니었지만 이렇게 몇 가지 수를 디자인하는 문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몇 가지. 불완전 우성은 뭐고, 완전 우성은 뭐고, 이걸 디자인하는 문제로 작년에 뭐 어떻게 했더니 18가지다. 이렇게 교부하니까 3가지밖에 안 나온다. 뭐 그런 거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19번 문제는 최근 유행하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수능에서 결국 반영한 어떤 가지수, 독립, 연관, 불완전 우성, 완전 우성을 디자인하는 문제로 아주 따끈따끈한 좋은 문제입니다. 핫한 문제예요. 이거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19번. 정답률도 지금 낮습니다. 한 30%대 정도에 형성되고 있어요. 30% 조금 안 될 가능성도 좀 있는데 그 다음 주요 문제 17번 독립과 연관 이거는 진짜 완전 곱하기 하는 거야.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하는 건데 지금 보라색이냐 노란색이냐와 매끈하냐 주름지냐를 계속 곱하기 하고 있는 거야. 요 곱하기는 아니고 이건 교배고 요 교배에 대한 내용이고 실제로 정말 이게 1600분의 400. 아, 그러면 이게 4분의 1이구나. 그럼 4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이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독립으로 얘네들 곱하기 하는 걸 디자인하는 문제야. 얘는 1600분의 600이니까 8분의 3이겠구나. 그죠? 16분의 600이니까. 그러면 8분의 3은 어떻게 된 거야?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죠.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1600분의 800이면 2분의 1이구나. 그럼 2분의 1 곱하기 1이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유전자를 찾아내는 그런 정말 딱 독립이면 곱할 수 있다. 확률 계산 디자인하는 거야. 이게 검정교배식이었냐? 자가교배식이었냐? 이런 걸 찾아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주요 문제 가계도 문제인데요. 이건 뭐 항상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두 개만 하는 거예요. 두 개만 해서 하나가 여자와 남자가 스몰 T의 유전자 양이 똑같다.
여자와 남자가 스몰 T를 똑같이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은 병이고 한 사람은 정상이다? 그럼 여자와 남자에 따라 표현형이 다르니까 이건 반성유전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다 반성유전이고 기억에 대해서는 병남이 병녀 원칙을 벗어나는 게 있으니까 우성이 아니라 열성 반성유전이다. 두 번째 거는 우성 반성유전이다. 그래서 연관시켜서 쭉 풀면 기본적인 각이도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의 세포분열과 돌연변이 잘 낸 문제야. 이것도 좋은 문제야. 여기는 하나가 비분리 돌연변이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비분리 돌연변이라는 걸 잘 찾아내야 돼. 얘네들은 지금 상염색지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니까 이걸 근데 사실은 그냥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 성염색체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스몰 F, 스몰 F, 라지지. 어? 선생님, 어떻게 유전자가요? 하나는 두 개인데 하나는 하나니까요. 상염색체에 T가, F가 있고 G는 X나 Y에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알았죠? 왜냐하면 이 동물의 XY, XX 형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염색체를 지금 따질 수가 없는 형태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다른 상염색체라고 했지만 이거를 여러분 여기다가 그냥 다른 염색체라고 해도 문제 풀 때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기 원본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어떤 유전자는 두 개, 어떤 유전자는 한 개, 그럼 이게 순종이고 이게 잡종이라고 하는 이걸 찾아서 이것도 작년 수능 기출문제와 유사하죠. 한 개체는 P가 1이라는 개체가 P라는 세포에서 가, 나, 라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F가 순종이었던 거고 라지 F가 그다음 G가 잡종이었던 거고요. 이건 2분열, 1분열 끝난 거고 이건 2분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나다가 한 세포가 또 만든 유형이다. E라는 개체가 Q라는 세포로부터 원본 세포로부터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건 끝까지 간 건데 이게 문제야 이게. 자기 몸에 라지 F도 있고 스몰 F도 있고 라지 G도 있고 스몰 G도 있는데 스몰 F가 두 개 있고 라지 G가 하나만 딱 있으면 이건 이거 비분리됐다는 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감수 2분열 스몰 F 복제된 걸 비분리한 거라는 걸 찾는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딱 10번까지 쉽게 풀리다가 11번에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던 문제예요. 자, 주요 문제 10번 근수추. 이건 뭐 이제 요즘 뭐 여러분들은 익숙해진 사람들은 아 이거 맨날 나오는 거라고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죠. 당연한 것처럼 X 그다음에 기억은 H 대 니은이 2분의 겹친 부분 응? A-X의 반 이건 2분의 I 대 그래서 델타로 얘도 델타로 변하고 얘 델타로 변하고 얘는 2분의 델타로 변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델타로 변해서 얘네들의 델타 값을 빨리 찾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이 A 대의 길이가 주어졌는데요. 요 기억 더하기 니은 니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내면 이 숫자 계산 근수축은 요즘은 무조건 숫자 노름으로 나와. 산수 노름이야. 산수 노름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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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T1 T2 T3 해가지고 좀 더 복잡하게 더 내는 경향성이 있어서 수능에서도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시간도 한 3개로 줄 거고 얘네들도 더 복잡하게 좀 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6번 전도속도. 이게 좀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여기에서 지금 이 신유형 하나의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제 자체는 맨날 나오던 문제인데 자극을 딱 때리고 나서 좀 있다가 몇 초 지나서 또 때렸어요. 이거 처음 나온 거야. 자극을 딱 주고 나서 5초 후에 사진을 찍었을 때지만 중간에 한 번 더 찔렀다. 그럼 몇 초 때 찔렀게 몇 초 때 자극을 줬게 라고 하는 게 아주 좋은 문제야 이게. 그렇지? 1회 자극 1을 주고 그 다음 시간이 얼마 지나서 또 자극을 줬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간 것도 있고 또 오는 게 있어서 겹쳐가지고 헷갈릴 수 있잖아. 잘 낸 문제야. 아주 잘 낸 문제야. 하나 찌르고 몇 초 있다가 또 찌르고 이거 앞으로도 더 유행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좋은 문제니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앞으로 선생님 그러면 평가원 6월달 평가원 있고요. 수능 있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교육청 평가모의고사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이거를 또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한 달 뒤에 다시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 또 틀려요. 제 시간에 또 안 풀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꼭 이 시험지를 다시 프린트해서 또 한번 풀어보셔야 되고 변형한 모의고사를 4월달 교육청 모의고사를 예쁘게 수능형에 맞춰서 철저하게 변형한 문제들을 풀어봐야 됩니다. 알았죠? 그럼 변형 모의고사 나중에 선생님이 10월달에 할 거야. 그런 거 정말 많이 풀어봐야 돼.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극대화시켜서 풀고 변형된 것도 풀고 또 변형된 것도 풀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유전 문제는 풀고 또 풀고 해서 느낌이 있어야 돼. 필이 있어야 돼요. 왠지 이게 불완전 우성일 것 같다. 아까 전에 그 19번 문제 같은 경우 디자인하는 문제 이게 불완전 우성인데 되네? 그게 시간을 절약하는 거야. 이렇게 해보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그러니까 얘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못해. 왠지 감이 있어야 돼요. 유전은 약간 필이 있어야지 제 시간대로 풀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귀루법이다. A와 기억과 니은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연관이다. 그래서 얘를 다 연관시켜서 풀었더니 이거 아니잖아.
지워, 다시 풀어. 이러면 이제 말리는 거야, 정말. 원래는 정식적인 풀이 방법이긴 하지만, 기역과 니은 중에 기역이 아니므로 니은입니다라는 식으로 정말 다 증명하면서 풀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왠지 느낌이 있을 것 같아. 얘로 했더니, 됐어. 좋아. 그럼 넘어가자.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비유전 문제들은 계속 암기하셔야죠. 이걸 느낌으로 풀면 큰일 납니다. 비유전 문제는 왠지 문장 읽으면서 나 암기 하나도 안 했는데, 아, 왠지 맞는 것 같아. 그러고 하면 나중에 틀려. 그러니까 유전은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비유전은 암기 또 암기. 그렇지? 그래서 이거 나중에 유전 10셋, 비유전 10셋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10세트란 얘기예요. 10세트. 선생님 지금 욕하는 게 아니고, 유전 10셋, 비유전 10셋으로 많이 연습할 테니까, 그 선생님 강의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다음 또 우리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 다 보고 총평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인지, 어떤 문제는 다시 풀어봐야 될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가장 수능다음 생명과학 박선호였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